이번 주 핫클릭, 유승준과 비자 소송 얘기입니다. 상반기 인기톡, 각종 CF 섭렵까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세기말을 풍미했던 대한민국 대표 가수 유승준. 아름다운 청년이란 이미지로 주목받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0년 뒤 한국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라 배신하고 나라 팔아먹은 비겁한 새끼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그 생각을 당신에게 심어준 겁니까? 한국에 오겠다는 유승준, 그리고 그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LA 총영사관.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지난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첫 번째 소송에선 3심까지 이어진 끝에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에도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다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소송에선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또 판결에 불복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기나긴 법정 분쟁을 두고 이런저런 축출성 의혹들이 난무하는 상황. 지금부터 유승준 입국 금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비자와 재외동포비자 이슈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만 고집하는 예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관광비자도 있는데 왜 굳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로 들여오려고 하는 거냐, 한국 와서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등의 비난들이 쏟아졌는데요. 정말 유승준은 의도적으로 재외동포비자만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오해입니다. 일단 유승준과 같은 미국인이 우리나라로 올 경우 관광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호주의와 국가 이익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미 유승준은 지난 2020년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인 여권으로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비자 신청 없이 국내로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세와 영리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유승준이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끝없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오려는 이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승준의 입국 시도가 무슨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금 문제가 얽혀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세 관련 추측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이제 유승준 씨가 영리 활동과 탈세 목적을 위해서 F4 비자를 신청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추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와 현실적으로 이제 영리 활동을 할 가능성도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영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세법상 이제 거주자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세 번째, 재판의 쟁점입니다. 유승준과 LA 총영사관 사이 소송을 두고 소위 비자 소송이라고들 부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재판의 쟁점이 비자 발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입국 금지입니다. 그런데 유승준은 입국 금지 취소 소송이 아닌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권윤주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씨는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자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입국 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입국 금지 취소 소송에 앞서서 비자 발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분위기나 국민 여론상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자 발급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이를 나중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승소 행진을 이어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 역시도 유승준에게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권 변호사의 관측입니다.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유 씨에 대한 여론이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청도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을 보면서 이것저것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또다시 B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또다시 소송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유승준의 승소, 그리고 다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극한 대림의 무한 루프 상황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사실 법원의 판단이나 법리적으로는 이제 유승준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괘씸죄로 인해 여전히 유승준은 한국당을 밟을 수 없는 건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결정 모두 존중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들이 병역기피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